당주황률이 제8구차 전원 회의와 격려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강영추 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로 번지는 속에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일꾼들과 총 격려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9돌을 맞이했습니다. 격려는 동비서동식에서는 주최 백사 2015년 2월 4일 화장품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을 우리나라 화장품 공업의 표준 본보기 공장으로 일신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셨습니다. 격려는 정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귀중한 시음을 받아가는 김현 지배인은 이탈 그날은 공장의 윤혁사와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2015년 2월 4일은 격려하는 김정은 정책께서 우리 공장 처음으로 다주신 날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꿈만 같아서 격려하는 정책에 인사 말도 제대로 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선을 따뜻이 잡으시는 격려하는 정사도께서는 경공업 부문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실을 연구하다가 우리 장군님께서 품들이 사상 실태를 이해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 공개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고 공장을 찾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나라의 화장품 공업을 하루빨리 발전시키려 바쳐가시고 장군님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고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자신께서 도와주겠으니 공장을 세계적인 규격을 가진 질본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 만점짜리 공도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들에게 가다올 하나의 화장품들의 한 점의 손색이라도 있을세라 그 마음 쑤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금성이 오늘도 들려오는 것 같다고 일과 종업원들은 누구나 얘기합니다. 화장품 생산에서는 사람들의 각이한 기호와 취미에 맞게 품종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화장품의 분류를 잘해야 하는데 경희하는 청비서동 측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기 이전에는 그 분류 기준이 명백치 않았습니다. 그날 경희하는 청비서동 측께서는 인민들에게 안겨질 다정다양한 화장품을 생산하자면 그 분류 기준부터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화장품을 일반 화장품, 치료용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사람들의 각이한 기호와 피부의 특성에 맞게 다정다양하게 생산해야 한다고 그 방도적인 문제까지 밝혀주셨습니다. 그대로 화장품 생산의 다종화, 다양화를 시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됐다고 하면서 그는 공장에서는 현재 2015년에 예수 화장품의 가지수를 던드리고 제품 생산의 과학화 시전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공장에 지금과 같이 이런 화장품 연구소가 따로 없었고, 자그마한 실험실들이 그저 몇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니 화장품 생산의 각하 시료는 물론이고 생산된 제품들의 질을 보장하는 데서도 많은 애로를 보이셨습니다. 우리 공장을 찾아갈 경연 청소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얼마 전에 운환 공장에서 생산 쏘보았는데 살결물의 질이 높지 못했다고 우원인은 살결물을 생산 쪽으로 하지 못한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공장의 현대적인 분석 설비, 측정 설비들을 갖춰줘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향 청주소장님께서는 화장품의 질 제고에서 관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셨습니다. 보다 문명한 것을 안겨시려는 교육이 아니고 오늘도 이건 노동계급은 생산 정성을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서는 당전 제8기 제9차 전원회에서 올해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소품과 기초식품 질 제고를 최고하는 가업으로 내세울 때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온 공장이 다중앙 전원회의 사상과 중심을 높이 받들고 화장품의 질 제고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데 모든 것을 치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재 중시 인재관리의 혁신이자 제품의 질 제고이라는
부들이 효과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기술 지표들을 찾아 실천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휴순족지 답사행군께 오른 사회안전군 지휘성원들이 기원은 김정은 동지 성스러운 피가 역력히 오려 있는 군마행군길을 따라 답사행군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혁명가요를 높이므로 백두산정이로 행군길을 다고치는 사회안전 지휘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성으로 받도록 주체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있었습니다. 귀뿌리를 도는 듯한 강추위와 눈보라를 영서순 치는 힘과 열정으로 물리치며 한 격정과 환희에 넘쳐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서 항일 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녹슬 깊이 새겨 안으며 당군 대원들은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대로 튼튼히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용도 김정재 교실을 정중히 모신 무두봉 명제비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 당의 혁명통, 백두의 혁명 전통을 견결히 옹호하시고 대를 이어 빛내시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명명 업적을 뜨겁게 새겨놨습니다. 한겨울의 생은길을 헤치며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을 헤치며 싸운 항일 혁명 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계를 깊이 새겼습니다. 무두봉 위령을 돌아보면서 답사인군 대원들 고립무원한 밀림 속에서 가랑이 불 깔고 자고 불뿌리를 씹어 삼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국께 믿고 따르며 저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한 항일 혁명 선열들의 불불굴의 혁명 정신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경의하는 종운동제 둘이의 일치 단결하여 전면적 국가보험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정지를 위하여 5개년 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어디서나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지금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기를 한와트라 효과 있게 이용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단위들이 많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여러 가지 전기 절약 방안을 받아들여 전기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현재 교사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하고 정상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과학연구 사업과 학습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전기 보일러들을 능동형 보일러로 개조함으로써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 있는 순천미기공장의 경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공전의 처리 공정을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닫긴 물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물고기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압축설비를 쓰지 않고도 개별적인 양호모터의 산소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도입해서 많은 수도의 물림 녹화 사업과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평양 화초 연구소에서 꽃색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모양이 간 새로운 품종들을 육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소에서는 화초의 품종 육종과 재배의 각화를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서 시클라멘과 비단향내의 꽃을 비롯해서 10개의 하처 품종들을 이용하여 국가 품종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민들의 수요에 맞게 겨울철에도 이 꽃을 보장할 수 있게 카네송과 장미의 항영양 보장 문제를 과학화하고 여름철 이 숲한
품종들을 육종하게 한 연구소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의 선인장 품종들을 육종하고 그것을 널리 분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보다 높아지는 데 맞게 분재위원회에서는 관상적 가치가 높은 여러 용도의 분재들을 논리 재배하고 있습니다. 분재는 고리의 시간은 분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가정의 책상의 장식을 탁상 분재에 이르기까지 모양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실내 녹화에서는 탁상용 분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재의 목이 감상이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도 일반 화분이 아니라 높이가 낮은 것을 이용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분식물이 특성 있는 기질과 비료를 새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들이 인정과 기호에 맞고 오래전부터 친숙한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식물들을 분재식물로 완성하게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교회국장식당에서는 3년 전부터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실내로컷 품종들을 적극 팔고 그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면서 일환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고 장식 효과에도 좋은 진단을 한 가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십 종의 수천 그루로 늘어났습니다. 겨울철에 관리하면서 보면 이제 채양 조건이 기본입니다. 보다시피 유리로 지금 천정 지붕을 하시니까 이제 채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밑에서 이제 자라는 식물들에 한해서는 내두로 이제 그 빛을 보장해 줍니다. 그다음에 물 조건에서는 겨울철에는 이제 식물들 물 안에 여고서 일에 한 번씩 훌기 마른 좀 보고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는 속에 이곳마다에서 대중체육 열풍이 새로 일어나 약동하는 시대의 혁명적 낭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사회와 집단의 단합도 더욱 다져나갈 마음들을 안고 일터마다에서 열기 띤 대중체육 경기들이 활발히 있는가 하면 곳곳마다 꾸려진 대중체육 봉사 거점들도 매일과 같이 만들러 흥성이 있습니다. 당의 용속에 대중 승마 봉사 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우리 미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도 오고 동무들끼리도 오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겨울철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기마술을 배우기 위하여 찾아오는 청소년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겨울철 조건에 맞게 승마 실내 훈련장 봉사를 기본 위주로 진행하면서 손님들의 욕나 수준에 맞게 야외 주로 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승마할 지식과 상식도 해설해 손님들이 빠른 시간 안에 기마술을 습득할 수 있는 묘리도 배워줘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봉사 조직을 차려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은정 속에 빙상관 주변에 특색 있게 꾸려진 야외 빙상장으로도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온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 야외 빙상장이 오늘 시작해서 현재까지 수만 명에 달하는 손님들이 우리 야외 빙상장을 찾습니다. 온몸 운동인 스케이트 타기는 암 열어서 모두가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스케이트를 정상적으로 타면 이런 심장을 비롯한 장기를 좋게 하여주고 낙천성과 함께 굳센 의지도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철에 사람들이 체력 단련에 스케이트 타기를 위해서 먼 봉사 조건을 충분히 갖춰놓고 손님들이 즐거운 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용길이 자주 들리고 나는데 아주 기분도 상쾌해지고 또 체력 단련에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 바퀴 돌면 쭉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딸애가 또 한번 가보자 그랬어. 즐겁고 또 유쾌해집니다. 그래서 휴식 날마다 나서 타고냈더니 타는 사업 중에 너무 좋았어요.
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야수적인 살육 만행으로 1일 현재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2만 7천여 명, 부상자 수는 6만 6,1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만도 118명이 살해되고 10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수천 명이 아직도 건물 단해 속에 깔려있거나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지만 이스라엘군은 구조성원들이 그들에게 가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합니다. 이란 외무성 대변인이 1월 29일 팔레스티나 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명맥들을 차단할 것을 이슬람교 나라들에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팔레스티나 인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이슬람교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유태 복고주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슬람교 나라들이 서방의 영향하에 있는 국제기구들을 쳐다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교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기계를 멈춰 세우기 위해 에너지 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는 잠비아에서 콜레라가 계속 전파돼서 인명피해가 급증했습니다. 1월 20일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콜레라 환자 수는 1만 5천여 명, 사망자 수는 57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매일 400명 내지 500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콜레라 전파 상황은 큰 물 등 자연재해로 생활용수가 보장되지 않고 후생시설들이 파괴된 관련된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해안지대의 침식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서 바다 수달이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일명 라포라고도 부르는 바다 수달은 소나 해안가 주변에 무리 지어 살면서 개나 성게를 잡아먹고 사는 포유동물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바다 수달의 주요 먹잇감인 개나 성게는 바다 기슭이나 제방에 구멍을 뚫어놓아 무너뜨리고 습지에서 자라는 마름 유아 풀들을 먹어 치우는데 이것은 환자들 중에 하나로 된다고 합니다. 실제 일부 만지역의 해안가들의 바다 수달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3년 동안 대비 조사해본 결과 바다 수달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들과 습지들의 침식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독자들은 국제적인 보호동물인 바다수달이 현재 2,0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바다수달을 적극 보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의학연구사들이 뇌질병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뇌이식 서표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표는 뇌질병으로 인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1번 사람의 뇌신경세포가 내보내는 신호를 국파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활동은 이 국파에 의해서 저절 통제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움직임과 생각을 조절하고 통뇌수 부위에 이 서표를 이식하면 서표는 국파가 내보내는 전기적 신호를 측정해서 손전화기나 컴퓨터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전화기나 컴퓨터는 그 신호를 해석한 다음 사람의 의도에 맞는 해당한 걸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뇌이식 서표를 이용한 치료 방법을 도입해보았는데 그 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양어의 집약화 과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양어장들에서의 물고기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3인적인 양어 기술을 도입해서 철갑상어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닫기 불순한 체계를 갖춘 이 양어장에서 물은 정화 공정을 거쳐 매일 잰되기 때문에 물 소비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철갑상어는 알에서 까나온 후 초음파 검사량에서 암수 가른 다음 등급별로 유해해서 수양못에 놓아 기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양어장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양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이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서 어제보다 0.8도 더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서 평년보다는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로서 어제보다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이 량강도와 라손시, 자강도,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렇게 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고성과 김책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강원도 남부 바닷가 지역에선 10 내지 15cm의 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들의 도로관리부문과 교통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이 많은 눈에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보천 지방으로서 영하 25도 정도 있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은율 지방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도 정도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추락해 였다가 오후와 밤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추락해 였다가 오후와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추락해 였다가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과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릉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저선동해에서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대체에서는 북풍이, 서선 소위에선 북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